자, 이제 행정부네요. 자, 대통령 권한대행. 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 국무총리가 먼저 하고, 자, 국무총리도 거리됐으면 이제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하죠. 자, 국무총리 권한대행. 자, 국무총리 중간에 자, 부총리가 있고요. 자, 부총리가 먼저 하고, 자, 부총리도 거리되면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대행을 한다. 자, 대통령 거리 시, 자, 대통령 거리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자, 국무총리도 거리되면 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한다. 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왔다가 그다음에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권을 대응하지만 자,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고 자, 부총리 모두 사고 있는 경우에는 자,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헌법에서 이제 대통령이 거리된 경우 자, 국무총리, 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고요. 자, 정부조직법에서 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나와 있죠. 자,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자, 모두 사고가 난 경우 대통령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 26조 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 이렇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 잘 봐주시고요. 다음, 자, 국무총리가 행정에 관한 독자적 권한 보유하는지, 야, 아니다고 봤죠? 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자, 국무총리는 단지, 자, 대통령의 첫째 관은 보좌기관으로서, 자,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하려는 기관으로서의 지휘발을 가진다고, 이렇게 봤어요. 헌법재판소는. 자, 국무총리는 그냥 보좌기관이다.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단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받자 행정 각부를 통하라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 가진다. 이렇게 봤어요. 자,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가 아니죠. 그래서 수상의 위치에 있긴 하는데 국무총리가 의원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좌기관으로 본다.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자, 중앙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자, 총리가 직권으로 취소 가능하냐? 네, 직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되죠. 자, 국무총리가 특별히 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 부총리를 두며, 자, 부총리도 둬요. 자,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네, 자주 나오는 네, 이게 조문이에요. 자,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 자,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대통령의 승인, 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부총리를 두고 있죠. 자,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 부총리 수명, 좀 전에 봤죠. 자, 기재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자, 국회 국무총리 출석 요구 시, 자, 국무위원 출석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전문 문제인데요. 자,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 출석하여, 국정처리 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자, 국회나 그 위원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자, 헌법에 있죠.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 출석하여 국정처리 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자,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는 자, 국무총리 출석 답변하여야 하고 자, 국무총리는 자, 출석 요구할 때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갖는지, 자, 그렇죠. 군사 포함, 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갖는다. 자, 국무총리는 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사정에 관한 모든 문서에 부서하는 권한을 갖는다. 헌법에 있죠. 자, 대통령의 국법사정에는 문서로 하며 자, 이 문서에는 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자, 군서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예,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으니까 모든 문서 부서할 권한을 갖는다. 국무총리는. 자, 국무위원의 임명은 자, 국무총리가 제청하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죠. 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이 임명하며 자, 군인도 현역을 몇 년 후에는 국무위원 임명될 수 있다. 자, 이게 헌법 제87조 내용이고요. 자, 국무위원의 권한. 자,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 자, 부서권, 자, 국회 출석 발언권을 가지고 있죠. 자, 국무위원,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 부서권,
국회 불석 발언권, 여기 헌법에 나와 있죠.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도 있으니까 국무회의의 심의, 예, 국무회의의 의안 제출권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국법상의 문서를 따면 좀 전에 봤던 그 부서 권한, 자, 관계 국무위원은 또 부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에 출석하여, 자, 보고 의견 진술, 좀 전에 봤던 질문, 자,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자, 이런 국회 출석 발언권도 가지고 있다. 자, 국무위원 겸직 의원은 국회의원이죠. 상임위원 상임하여야 하는지 하여야 아니고요. 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자, 의무가 아니라 재량 상황 사임할 수 있다. 국무위원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 사임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자, 재량으로 돼 있다. 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하는 경우 상임위원의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자, 국무위원의 지위. 자, 국무위원은 자,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요. 자, 국무회의 소집 요구권도 가지고 있죠. 자, 국무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자,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무직으로 하며 의안 제출, 국무회의 소집 요구 이런 권한이 있어요. 자, 정무직 공무원은 여기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있는 건데요. 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이나 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 담당,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이런 걸 이제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는데요. 자, 국무위원도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 담당 이런 여기 어떻게 하겠죠? 정무직으로 하는 공무원, 정무직이다. 국무회의 구성,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플러스 와 15에서 30일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와가 중요하죠.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포함하여라고 지문에 나오면 틀린 거. 네,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한 게 아니라 국무총리와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이 헌법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5인 이상 30인 국무위원 별개로 대통령 국무총리 자 이렇게 플러스 그래서 잘 구분해 주세요. 자, 행정 각부간 권한 획정 자 중요 정책 수립 조정 자 이거는 자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겠죠. 네 맞아요. 행정 각부간의 권한 획정이나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 수립과 조정은 국무회의의 심의 상황이다. 예, 국무회의 신임 상황 쭈루룩 나와 있는데 이거 그 중에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죠. 행정 각부간 권한 획정이나 행정 각부 중요한 정책 수립과 조정. 자,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 자, 헌법상 칠수 기관이죠. 자, 다만 이제 그 심의 기관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자,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현행 헌법상 필수기가 있기는 하지만, 자, 그 심의 결과에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자, 심의기관에 불과하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라고 해요. 자, 헌법에 나와 있는, 자, 필수기관이죠, 국무회의는. 다만, 이제 심의한다고 해서, 자, 심의기관으로 보죠. 자, 과거에는 뭐 의결기관, 자문기관서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다 심의기관으로 본다. 국무회의는 필수기관이지만 심의기관이다. 자, 국무회의의 의결 정족수. 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을 요한다. 자, 국무회의는 자, 구성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회의 규정에 있는 내용이었죠. 자, 의결 정족수. 자, 국무회의는 구성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 정족수네요. 자, 과반수 출석을 회의한데 자,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을 찬성한다. 자, 국무원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무회의 출석 발언할 수 있는지 네, 발언할 수 있죠. 자,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 정하는 공무원은 자,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출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발언도 할 수 있다.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예, 여기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국무총리 총알을 받지 않는, 자, 행정기관 설치 가능하냐? 자, 가능하다고 봤죠? 자, 입법권자는 헌법, 자, 96조에 의하여 법률로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화하는 기관 외에도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자, 헌법 제86조 보면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자, 보좌기관이라고 했죠.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자, 94조를 보면 자, 행정각부회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자,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행정각부의 설치조직 직무 범위는 자, 법률로 정한다. 자, 이 법률 정부조직법이죠. 자, 대통령이 통할 하에 다음에 행정각부를 둔다. 자, 이런 제 규정을 봤을 때 자,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건 이제 행정각부죠. 이 행정각부는 결국 이제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는 행정각부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니까 국무총리는 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만 통할하지 자, 그 이에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두면 이제 국무총리 통화를 안 받겠죠. 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자, 국무총리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 96조 2항으로 정부조직법상 설치되는 행정각부를 의미한다. 자, 86조 제2항 및 제94조에서 말하는 자, 국무총리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는 자, 입법권자가 헌법 제96조에 위임을 받은 자, 정부조직법 제26조에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정부조직법에서 만들어진 자, 행정각부, 여기 정부조직법에서 설치하는 행정각부만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고, 자, 그 이외에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는 기관도 설치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인지 판단. 자,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인지 판단은, 자, 국무위원, 그 장이 국무위원일 것. 자, 그리고 그 장이 부령 발표권을 가지고 있을 것. 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해야 실정법적인 행정각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자,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관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자,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인 행정각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돼요.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어야 하고 또 부령을 발판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해당돼야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다. 자, 이거 헌법을 보면 자, 행정각부회장은 자,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했으니까 행정각부회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죠. 자, 다음 95조 보면 행정각부회장은 자,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령 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 자, 국무위원이어야 하죠. 둘 다 갖춰야 자, 실정법적인 행정각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임이 없더라도 자,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는지 자,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죠.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해 자, 법률이나 대통령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자, 직권으로도 발할 수 있다. 부령은 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범위. 자, 법무부 장관은 자, 일반적으로는 자,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자,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 자, 법무부 장관은 검찰 3의 최고 감독자로서 자,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자,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게 가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자, 검찰총장 지휘하는 거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검사를 지휘하는 거예요. 검사에 대해서는 개별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 사건에서 지휘 감독 못하고 검찰총장만 구체적 사건에서만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검찰청법에 있는 조문 내용이었어요. 자, 중앙행정기관 해당 여부를 판단 기준, 자, 실질적 기능, 그러니까 그 중앙행정기관이 무슨 실질적 기능에 따라, 요 기능에 따라 중앙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자, 중앙행정기관이란 자,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자,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자, 어떤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 기관 설치 형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자, 기관 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 기능에 따라 국가의 행정사무, 자, 국가의 행정사무여야 하고요. 자,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쳐야 돼요. 자, 이런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었죠. 자, 공수처 같은 경우, 그렇죠. 공수처 같은 경우가 과연 중앙행정기관이냐라고 이제 문제자 사건이었는데요. 자, 공수처, 자, 기소권, 자, 이거에 자, 국가의 행정사무라고 받고,
국가행정사무니까. 자, 게다가 예, 관할권에 보니까 전국이었죠. 관할권이 전국이다. 자, 관할권이 전국이니까 전국에 미친다. 자, 그러니까 공수처도 중앙행정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이다. 자, 이런, 자, 이런 논리로 공수처도 중앙행정기관을 본 거죠. 그쵸. 여기 나왔네요. 자, 공수처가 행정부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인지. 자, 긍정. 앞에서 본 논리로.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처가 직제사항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자, 국무총리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독립된 형태라고 있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결국은, 여기도, 결국은 대통령 밑에 행정부 내 소속한 거거든요, 공수처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제 봤다. 자, 지자체장이 헌법 7조 2항의 신분보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자, 지방자치단체장, 특정 정당은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선출되는 공무원. 자, 선거에 선출되는 공무원이에요. 자,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은, 자, 헌법 제7조 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헌법 제7조 2항의 공무원은, 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법률정립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는데, 직업공무원 제도의 공무원이죠. 여기죠. 헌법 제7조 2항. 자, 여기서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보호되는, 제도로 보장되는 공무원은, 자,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이해하죠. 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되고, 자, 그 신분이 보장되며, 자, 평생 동안, 자, 근무기간이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말한다. 자,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자, 정권이 바뀌면, 농공행상 따지면서 역관제, 자, 공무원, 공무원이 이제 자기 사람 이게 착 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거 방지하고, 네, 아, 국정이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공무원제를 뒀는데, 선출직 공무원은 아니죠.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 공무원이잖아요. 정당을 대표해서 선거에 나온 사람인데, 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경력직 공무원 아니죠. 자,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이죠. 신분, 자, 헌법 제7조 2항에 신분이 보장이 필요한 공무원 아니다. 그래서, 자,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제도 마련하지 않은 것, 이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봤죠. 지방안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 진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헌법에서상 입법적 의무가 도출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별도의 퇴직급여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 진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아예 그냥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거였으니까 여기 새로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입법 부작위다. 이제 결국 이제 헌법에서상, 자,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자, 입법적 의무가 도출되지 않아,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어요. 자, 공무원이 정당 가입 금지하는 것이 정당 가입 자유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공무원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 공무원 정치적 행위가, 자,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 설사 공무원이 근무 시간 외 혹은 직무와 관련없이 정당과 관련된 정책 표현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여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 유지하기 어렵다. 자, 공무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게 요구되니까, 예, 공무원은 이제 정당 가입 못하다. 꼭 본 거죠. 자, 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하는 거, 그래서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자, 초중등 교육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가, 자, 정당 가입 자유 침해냐, 자, 이것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초중등 교원은 교육 공무원에 대하여, 자, 정당의 결성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치적 중립성, 자,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자, 공무원들의 제한받는 사유에 비해 중대함으로, 자, 법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자, 그렇죠. 자, 정치적 중립성, 자, 초중등 교육 공무원이니까, 자, 공무원,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또 교원이잖아요. 자, 교원은, 자,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니까, 자, 교육의 중립성.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초중등 교원은 교원이기도 하고, 자, 공무원이기도 하니까,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 교육의 중립성 둘 다 포함되니까, 초중등 교원은 이제 정당 가입 금지하는 게 이제 타당하다고 본 거죠.
자, 대학교원과 달리 초등등교원 정당가입 금지하는 것이 자 평등원칙 위배냐? 자, 대학교원은 이제 정당가입 인정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초등등교원과 달리 보는 거 이게 평등원칙 위배냐? 근데 위배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초중등교원에 대하여는 자 정당가입 자유를 금지하면서 자, 대학의 교원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거. 자, 양자간 직무의 본질적 내용, 자 근무 태형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다. 자, 그렇죠. 대학의 교원은 자 초등학교 초중등교 교원은 자 기초 지식 전달을 주로 하고 자, 대학의 교원은 이제 연구 활동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직무 본질 내용 다 다르니까 이렇게 저 차별을 둬도 대학 교원은 정당가입 가입 금지하지 않은 게 이게 초중등 교원과 이제 합리적 차별이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평등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자, 공무원의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 금지가 자 명확성 원칙 위배냐? 자, 그 밖에 정치단체 자, 애매하죠? 자, 그러니까 명확성 원칙 위배된다고 봤어요. 자,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에서 자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자 그 밖에 정치단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를 지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자, 이런 근거가 없으니까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서도 그 규범 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자,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자, 그렇죠. 그 밖에 정치단체, 그 밖에 뭔지 알 수가 없죠.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 구체적으로 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 명확성 원칙이 위배다. 자,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하는 조항이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인한 공무의 공정성, 자, 객관성에 대한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표현 행위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제한하더라도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공무원이 집단으로 행위한 경우 이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신뢰가 좀 저하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공무원 전입 시 공무원 본인 동의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지 자, 당연하겠죠. 자, 공무원 전입할 때 공무원 본인 동의를 당연한 전제라는 거. 자, 옛날 그 지방 공무원법이에요. 자, 지방단체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자, 그 소속 공무원은 전입할 수 있다. 이게 심판 대상 조항이었는데요. 자, 본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고 자, 지방단체장이 다른 지방단체의 장 자, 지방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자, 그 소속 공무원은 전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소속 공무원의 동의는 요건이 없었죠. 요 조항만 보면은 자, 그런데 이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자, 지방 공무원 전입에 관한 규정 해당 지방 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하여 자,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세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으면 주장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자, 결국 이 당연한 동지 그 소속 해당 지방 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걸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이제 봐서 이 조항 합헌이라고 본 거죠. 한정 합헌하지 않고 그냥 합헌 결정한 게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 이유. 자, 객관적, 중립적 공직 수행.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자, 공무원이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 소신껏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자, 공무원은 정문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자, 직업 공무원 제도가 아까 뭘 했어요? 자, 정권 교체에 따른 국정 불안을 해소하고 자, 계속적인 정부의 계속적인 국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분도 보장해야 되고 공무원, 직업 공무원,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자, 예전에 따로 그 여권제 많이 했었잖아요. 농공행상 해가지고 정권 바뀔 때마다 자, 그런 거 이제 막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 이유로 자,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요청된다. 자, 그리고 공무원 자체도 정치적 중립성 해야겠죠. 네,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 정치적 중립성은 자, 교육 공무원에 더 강력히 요청되는지. 네, 그렇죠. 자, 교육은 그 본질상 이상적이고 자, 비권력적임에 관하여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이기 때문에
서로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 종사하는 교육 공무원의 경우 더욱 강력히 요청된다. 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여기 헌법 31조에 이렇게 교육엔 또 정치적 중립성 따로 이렇게 별도로 구체화하고 있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 더 강력히 요청된다고 봐야겠죠. 자, 교육은 본질상 이상적이다. 미래 지향적이죠. 교육은. 그리고 자, 비권력적이다. 자, 교육의 본질은 또 진리 탐구도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정치는 현실적이죠. 그리고 또 권력적이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더 강력히 요청된다.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보장 정도. 자, 제도 보장이죠. 제도 보장. 자, 제도 보장은 최소한 보장이 원칙이다. 자, 직업 공무원 제도는 자, 헌법이 보장하는 자, 제도적 보장 중에 하나로서 자, 입법자는 직업 공무원 제도에 관하여 자, 최소한 보장이 원칙하여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자, 제도 보장은 자, 헌법적 제도 보장은 그 의미가 헌법의 제도를 보장함으로써 그 본질적 내용을 보장하기 위함으로써 네, 법에 의해서 침해를 받지 않게 한 거예요. 제도의 그 핵심 보장 핵심은 자, 그 핵심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기 위해서 제도를 이렇게 헌법에 보장한 건데 자 그러니까 그 핵심 본질적 내용만 보장해야겠죠. 최소한 보장의 원칙화에 있다라고 이제 해석해요. 그래서 직업 공무원의 보장 정도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다. 자, 직업 공무원 제도의 공무원에 정치적 공무원, 임시적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자, 아까 직업 공무원 제도에 포함된 자,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정치적 공무원이나 그래서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죠. 자, 직업 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국가 또는 공무원은 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자, 이른바 공법상 특별 권력 관계에 대지 특별 행정법 관계 아래 자,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는 자, 협의의 공무원을 말한다. 자, 그래서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자, 임시적 공무원은 자, 포함되지 않는다. 아, 앞에 봤었죠. 자, 경력직 공무원이다. 선출직 공무원 아니고 정치적 공무원 아니고 자, 임시적 공무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자, 선거 중립 의무에 관한 자, 공선법 공직선거법 제9조에 공무원에 자, 정치적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네, 여기서 포함돼요. 공직선거법 제9조를 볼까요? 자, 9조에 공무원의 중립의무, 자,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자,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선거에서 이제 중립의무 규정인데요. 여기 자, 이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에 자,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되냐? 대통령이나 지자체장도 포함되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자,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는 자,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자, 정치 활동을 통해 국회에 봉사한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자, 이 중요하죠. 자,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한다. 여기 정치적 여기 공직선거 제9조의 선거 중립 의무. 자,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그래서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자, 여기서 정치적 공무원인 자,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자, 대통령은 자, 직무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한국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대통령이 집행부수장으로서 영향이 크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므로 자, 9조 제1항의 규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본 거죠.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여기 선거 중립 의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냐? 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지방의회 의원은 자,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라고 했죠. 그래서 선거의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 자, 선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자, 국회의원도 자, 정당의 대표자이다. 선거의 주체니까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 지켜야 돼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같이 알아주세요. 자, 앞에서 봤던 그 지용 자, 자 공무원 지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이 있었죠. 선거운동 금지. 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지방의원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된 거. 요거는 합헌이라고 봤죠. 요거랑 비교해서 잘 봐주세요. 자, 지위를 이용한 거니까 공무원의 네. 지방의 의원은 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권한도 주어지고 이런저런 무슨 자원도 있고, 자원이란 권한 같은 게 주어지잖아요, 지방의 의원한테. 자, 이런 걸 네, 자기 정당 선거에 쓰면 안 되겠죠. 정당을 위해서만. 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요게는 그래서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지방의원도 포함된 거고, 자, 이거 말고 이제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여기에는 이제 지방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대통령, 지자체장은 자,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지, 좀 전에 봤죠. 대통령, 자, 지자체장도 마찬가지겠죠. 자, 직무의 기능이나 요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은 자, 직무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 크다. 그래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예, 대통령이나 자, 지자체장 영향 많이 집행기관이니까 예, 선거 영향 많이 줄 수 있어 하려고 하면 자, 그러니까 무엇보다 다른 공무원보다 특히 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